회사계에서는 1등이라고 봐도 될까요? 대기업 다니실 때랑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? 대기업 다닐 때랑 비교하면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수비아기 김포스 김동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숲해설가라고 하셨는데, 네. 숲해설가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해설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숲에 가면 자연에 대한 나무라든지 풀, 꽃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서 더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숲해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뭐 이 나무는 어떤 나무다, 꽃은 어떤 꽃이다 이런 거를. 아, 네, 맞습니다. 그 숲해설가 그러면 하신 지는 네. 얼마나 되신 거예요?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년차 됐습니다. 네. 혹시 숲해설가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숲해설가는 하는 이유가 뭐였지? 제가 예전에 그 회사에 다녔었어요. 이렇게 본업은 아니고 부업으로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오면은 숲과 함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때 숲해설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.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 제 본업보다 더 재밌었어서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가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해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. 그 숲해설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왜 방 안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계신 거죠? 제가 그냥 숲해설가가 아니라 온라인 숲해설가거든요. 온라인 숲해설가요? 네.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숲해설 영상을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숲해설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막 좀 사실 대중적인 분야는 아닌 것 같은데. 네, 구독자 맞죠. 구독자 혹시 몇 명? 구독자는 아직 많지 않은데 7,000명 정도 됩니다. 7,000명? 네. 숲해설계에서는 1등이라고 봐도 될까요?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숲해설가. 네. 유튜브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네. 퇴사했다고 들었는데 네. 이렇게 퇴사를 그렇게 뒤지고 있나요? 제가 너무 어릴 때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대기업에 계속 다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시간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한 살 더 어릴 때 퇴사를 하고 가야겠다,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. 사진 찍는 소리가 나는데요? 들켰네요.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서 보통 안녕하세요, 숲해설가 수배인 보스입니다.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바닥은 전혀 안 보고 가시나요? 바닥은 전혀 안 봅니다. 바닥보다 영상이 중요하죠. 네. 지금 찍고 있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? 엄청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. 아카시 나무라는 나무입니다. 좋은 점이 있나요, 이 나무가? 좋은 점이요? 일단 향이 되게 좋습니다. 꽃도 예쁘고 향도 되게 좋고 정말 흔한데 흔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중한 나무예요. 왜냐하면 우리 땅이 황폐할 때 얘네가 질소를 고정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네. 그래서 척박한 산에 얘 이 나무를 먼저 심어요. 왜냐하면 땅이 먼저 비옥해져야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기초가 되는, 기반이 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엄청 중요한 나무죠, 생각보다. 아주 해설할 때 이제 산을 다니면서 약간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? 아, 그렇죠. 이제 그냥 지나칠 때는 뭐 그냥 풀이고 나무지 하다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아, 좀 더 거기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.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똑같이 생겼는데. 아, 그렇죠. 숲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까요? 아, 오늘은 숲과 좀 친구가 되어 봐야겠다. 아, 이런 마음가짐이면은 훨씬 더 마음을 열리고 더 기분 좋게 숲을 만날 수 있을 거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심히 오세요. 조심.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? 아, 유튜브요. 제가 사실 숲해설을 회사 다닐 때 했었잖아요. 근데 퇴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
일단 숲에서 아직 초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다. 공부한 거를 유튜브에 좀 저장을 해야겠다. 그래서 좀 유튜브로 커리어를 쌓아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당장 숲에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었나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사실 진짜 숲해설가 이렇게 지금처럼 당장 활동할 생각은 없었고, 유튜브에 정보를 많이 쌓다 보면 내 실력도 늘고 한 그때 한 몇 년, 몇십 년 뒤에 숲해설가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때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하고 계시네요.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전업으로 숲해설가를 하고 있습니다. 대기업 다니실 때랑 좀 비교하면 어떤가요? 사실 일이 힘든 건 비슷한 것 같고, 둘 다 되게 일이 힘든데, 지금은 뭔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되게 보람감이 커요. 그래서 그 보람감, 좋아하는 일에 하는 거에 대한 그 보람감이 크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 말고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신가요? 그렇죠. 일단 제가 하는 일들이 좀 다양해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, 유튜브를 통해서 숲해설가 활동을 하는데, 또 그걸 보시고 또 숲해설 영상 제작 일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숲과 관련된 영상 제작도 하고 있고요. 또 그 제가 유튜브에서 숲해설가를 활동하니까 또 숲해설로 또 불러주시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부스 운영 같은 것도 했고, 초등학교에서 이제 숲해설도 했고, 또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. 또 유튜브를 가르쳐주는 강사로 강의도 하고 있고, 아니면 홍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, 되게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, 오프라인의 어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? 온라인의 장점은 진짜 많은데, 일단 24시간 저를 홍보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, 또 유튜브 수익이 나면 그런 것도 자동으로 계속 매월 정산이 되니까 자고 있을 때나 이럴 때에도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오프라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은, 이렇게 온라인은 뭔가 바로바로 리액션이 없잖아요.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숲에서 사람들이랑 거닐면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군요 라는 이런 리액션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호흡하는 좀 더 친밀감이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장점이 있습니다. 좀 더 수익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온라인이 낫고. 맞습니다. 네. 이렇게 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면에서는 보람과 만족도는 오프라인이 좀 더 좋고. 네. 이렇게 인터뷰 간단하게 봤는데, 네.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? 아, 요즘에 좀 취업도 되게 어렵고, 또 하고 싶은 일, 뭐 잘하는 일,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뭔가 당장 프리랜서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거든요. 나중에 10년 뒤, 20년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준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건데, 이렇게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. 물론 이게 힘든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한데, 그만큼 또 보람찬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,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숲의 이야기를 전하는 숲해설가 수비앵 보스였습니다.